83%에서 지금 충전을 마치고요. 다시 출발을 합니다. 목적지까지 28km. 제가 가는 곳은요, 장항 송림 산림욕장입니다. 우와, 비 오는 바닷가입니다. 잔잔하네요. 아, 서해는 역시 동해랑 느낌이 다릅니다. 호수 같네요. 비가 많이 오는데 저기 봉고 있는 자리에다가 바다 보이는 데다가 주차를 해야 되겠어요. 카라반은 차에 연결해 두고 물이 입까지 찬대요. 만조리3를 타고 술을 마시러 가겠습니다. 오호, 태어나 처음으로 석천 수산물 특화시장에 왔습니다. 다들 좀 일찍 다드셨네. 순댓지 않은 아구탕 집입니다. 할매원 정식. 어떻게 이랬지? 왜 일본에 한 뭐 100년 된 이런 진짜 돈코츠 라멘 집에 국물 맛이 나지? 생선탕인데? 틀리죠 맛이. 어, 죽인다. 장성 분기점에서 광주 방향으로 이동하는데요. 걱정인 게 그 얼핏 듣기로는 광주 슈퍼차저가 지하 주차장 내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깔끔하게 부셔 먹었습니다.